같은가? 내가 너무 로맨틱한 거를 좋아하나? 혼자서? 유진하니 혜준이를 찾아갔을까요? 글쎄요. 참. 저도 그 고민을 막 오랫동안 했는데, 작가님이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, 제가 생각했었던 느낌은 결국에는 모든 거를 다 이루고 감옥까지 가더라도 이해준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지금까지 저질렀던 일을 대가를 치르고 새 출발을 하겠다. 자기 정체성을 찾았으니까. 갈치조림을 먹으러 가야지. 내가 너무 로맨티시스트인가? 내가 너무 로맨틱한 거를 좋아하나? 혼자서. 그냥 이렇게 눌러가지고 스탑 누르는 게 주거 아니에요?